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의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오늘은 오후 한때 경기 동부 지역 일부에서 비가 조금 내릴 수 있겠고요. 황사 영향으로 미세먼지도 좋지 않습니다. 4월 13일 오늘은 제98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입니다. 독립을 위해 끝없이 싸웠던 애국 선열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가지며 뉴스라이브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구리시 예산의 3분의 1 이상이 남아 부적절한 예산 편성이라는 지적입니다. 한 푼도 사용하지 않은 항목도 있습니다. 불법 현수막을 단속할 때 구청이 내건 현수막은 제외되고 있어 편파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동구 둔촌 주공 재건축 사업이 이주비 대출을 위한 6개 은행이 선정되면서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은행원의 기지로 보이스피싱을 막을 수 있었던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의 은행을 현장 연결합니다. 구리시의 주먹구구식 예산 집행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 가운데 안 쓰고 남은 돈이 35%가 넘고 한 푼도 집행하지 않는 항목도 나왔습니다. 이 계산기를 잘못 두드렸거나 살림살이를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김정필 기자입니다. 구리시 2016년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됐는지 결산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시는 총 예산 5,966억 원 중에서 3,797억 원을 지출하고 2,169억 원을 남겼습니다. 예산의 3분의 1이 넘게 남아 부적절한 예산 편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계속 사업비 2월과 같은 2월액과 반납액을 빼더라도 1,280억 원이 넘게 남습니다. 당해년도의 총수입은 당해년도의 총지출을 하는 거가 원칙인데 20%가 불용됐던 얘기는 제대로 재정운영을 하지 못했다. 주먹구구식으로 편성을 했고 그 결과가 20% 불용액으로 남았다. 구리시 결산검사위원들은 2014년부터 3년치를 대조해 적절성 여부를 비교합니다. 예산을 한 푼도 안 쓴 기금이 있는가 하면 공증을 하지 않아 조례를 어긴 민간위탁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협약서에 반드시 법적으로 공증 절차를 밟게 돼 있는데 이 공증 절차를 밟지 않은 그런 위탁 협약서도 발견이 됐습니다. 예산의 3분의 1이 남았는데 지난해 담배꽁초 수거 사업은 예산이 없어 시행 10일 만에 사업을 접어야 했습니다. 또 7억 원이면 시 전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며 사업을 올해로 넘겼습니다. 이에 대해 구리시는 지난해 하수도요금 인상으로 특별회계 잉여금이 늘었고 해마다 잉여금은 있어 왔다며 정확한 규모와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9일까지 계속되는 결산검사는 본회의를 통해 최종 승인되고 구리시 홈페이지에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제 케이블TV 김정표입니다. 네, 혹시 예산을 남기면 절약했다고 박수 받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건 아니셨겠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안 쓰여졌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깨끗한 거리 환경을 위한 불법 현수막 단속, 이 자치단체마다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독 관공서 현수막들은 단속의 법망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지정된 게시대 혹은 허가받은 현수막이 아니면 아무리 관공서가 게시했어도 불법입니다. 편파 행정이라는 지적입니다. 지역배 기자입니다. 서울시의 제2시민청 추진 철회를 축하하는 현수막입니다. 최근까지 10여 개 이상 붙어 있었는데 현재는 일부만 남겨져 있습니다. 구청과 같은 입장이라는 이유로 단속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주민들 구청 간의 관계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는 내용 같으면은 저희가 그게 뭐 법에 관련 위반되더라도 하는데. 강남구는 최근 7년 만에 대대적으로 현수막을 정비했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곳곳에 구정 홍보나 주민단체들의 현수막들이 남아 있습니다. 강남구에는 적법하게 설치된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없어 허가받은 일부 현수막을 빼고는 모두 불법입니다. 행정 현수막이라고 해서 또는 단체에서 단 현수막이 구청과 같은 입장이라는 이유에서 동일하게 법 적용을 하지 않고 그대로 묵인하는 것은 법을 앞세웠지만 편파적인 행정이고
부당한 재량권 남용이 아니었습니다. 강남구의회 김명옥 의원은 공공현수막 사전심의제 도입과 게시대 설치, 종이현수막 대체와 폐현수막 재활용 정책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지역부입니다. 네,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 관공서 홍보용 현수막이나 아니면 일반용 상업용 불법 현수막이나 똑같은 공해로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의 이주비 대출을 위한 은행들도 선정됐습니다. 조합은 5월 안에 관리처 분 인가를 받고 6월부터 이주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박영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이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조합이 거주민들에게 이주비를 대출해줄 은행들을 선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시중은행은 총 6곳으로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이주비 대출 이자와 추가 이주비 한도를 협상하게 됩니다. 조합 측은 관리 처분 인가를 받는 대로 이주에 착수한다는 방침입니다. 5월 중에 이제 인가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6월부터 저희가 이주 시작하는 걸로 1년 잡는 거죠. 조합은 올해 안에 건축 심의를 완료하고 내년 9월까지 기존 단지를 철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재건축이 완료될 경우 이 지역에는 1만 천여 가구가 입주할 예정으로 지상 35층, 최고 높이 113m의 주거 단지가 들어섭니다. 단지 동쪽에는 9호선 4단계 공사가 예정돼 있어 교통 접근성도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둔촌 주공 재건축 사업은 2018년 착공을 시작해 2022년부터 입주가 예정돼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워낙 대단지다 보니까 이 기존에 살고 계신 분들이 이주를 하게 되면 주변 전월세 가격 상승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강동구는 강남권이기 때문에 재건축발 부동산 상승이 또다시 재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와 함께 앞으로의 부동산 전망까지 살펴봅니다. 부동산 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 연결해 봅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바쁘실 텐데 연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지난해 재건축으로 인한 강남발 부동산 상승의 이슈가 됐었죠. 어떻습니까? 이번 둔촌 주공 재건축도 시장에 영향을 줄까요? 예, 강동구 같은 경우는 좀 대표하는 그 대규모 재건축 단지들이 일부 있는데 고덕지구와 함께 둔촌 주공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그 재건축 사업장들이 워낙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둔촌 주공에 본격적으로 이제 이주를 시작하게 되면 예. 아무래도 가격 상승이 주변으로 그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예. 봐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이 서울시가 다양한 이주 대책을 내놨었죠. 이 둔촌 주공 이주까지도 포함된 내용이었었는데 어떻습니까? 이곳보다 앞서 재건축을 진행했던 아파트 단지에 이런 대책들이 잘 통했다고 보십니까? 예, 사실 이제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그 실효성이 별로 없었다라고 이제 그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예.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로 아파트를 지을 만한 땅이 없습니다. 때문에 재건축이나 이제 재개발 같은 정비 사업을 통해서 아파트를 공급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재건축 이외에도 재개발을 통해서 계속 멸실 주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지간하게 이주 기간을 조절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수요에 비해서는 역시 이제 그 공급이 적은 상태 그런 상태가 계속된다. 이렇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가격 상승은 계속 됐고요. 그래서 네. 실효성은 별로 없었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실효성이 없었다고 분석을 하고 계시는데 자 재건축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다른 얘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이 강남권에서 이 재건축에 따른 초과이익 환수가 이슈가 됐었습니다. 올 연말에 부활할 것이다, 유예가 연장될 것이다 라는 의견이 팽팽한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라는 거는 그 재건축을 통해서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그 다 환수하겠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네. 그거에 대한 이제 유예 기간을 올 연말까지 줬습니다. 올 연말까지 관리처분 계획인가 신청을 한 단지들에 한해서는 그거를 그 유예시켜 주겠다라는 이 얘긴데요. 근데 일단 올 연말까지 그 계획된 부분을 그 그대로 진행되고 차후부터는 초과이익 환수제가 부활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네. 재건축 사업장들은 그 유예를 반드시 통과하기 위해서 굉장히 사업 속도를 내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강동구 재건축 시장이라든지 강남 예. 재건축 시장이라든지 굉장히 활발하게 연말까지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자, 저희가 부동산 전문가 연결할 때마다 꼭 물어보는 건데 어떻습니까?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전망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예, 부동산 가치는 결국에는 이제 수요가 있는 곳은 돈이 몰리게 돼 있고요. 가격이 네. 오르게 돼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재건축 혹은 재개발 같은 정비 사업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이 몰리는 구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좀 점진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고요. 반대로 이제 뭐 비수도권, 그리고 지방 지역 같은 경우는 수요가 빠지는 곳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지역들은 가격이 좀 그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예. 서울과 수도권 쪽은 그 우상향하는 예, 그러한 패턴이 올 하반기까지 나올 거라고 예상됩니다. 예. 자, 제가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 전세 사시는 분들, 이 전세 가격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이참에 좀 내 집 마련을 해야겠다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어떻습니까? 이 시기상으로 적절합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집을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저렴하게 사기 원하실 텐데요. 네. 최근까지 상황을 봤을 때는 좀 가격이 좀 전반적으로 좀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집을 지금 당장 사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구입하셔도 되겠지만 하반기 이후로 입주 물량이 굉장히 증가하는 곳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입주 물량이 증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급매물, 가격이 좀 빠지는 매물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을 좀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게 되면 네. 하반기 이후로 매입 시기를 좀 늦춰보는 방법도 좋겠고요. 특히 예. 이제 대출 규제가 지금 시행되기 때문에 주택 구입 자금 마련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금융 비용과 대출 관련된 그 상품들을 잘 따져보시고 예. 그 소득 부분이나 잘 따져보신 후에 예 그렇게 해서 좀 전략을 짜시는 것이 예. 앞으로 그 내 집 마련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팀장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강남권 재건축에 따른 부동산 흐름과 앞으로의 전망 살펴봤습니다. 부동산 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이었습니다. 어제 보이스피싱을 막아낸 양평군의 한 은행 직원에 관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은행원의 기지가 빛을 발했는데 오늘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그때 상황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용석 기자. 네, 양평군 양동면에 나와 있습니다. 예, 우선 참 다행입니다. 자, 먼저 그때 그 상황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번에 자칫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될 뻔했던 분은 70대의 네. 여성 어르신이었습니다. 양동면에 사시는 분이셨고요. 지난 5일이었습니다. 이 경찰청인데 당신의 개인 신용정보가 노출이 됐으니까 빨리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해라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 당황한 어르신은 이곳 양동면에 있는 양동 신협 창구를 찾아오셔서 2,900만 원에 이르는 현금을 바로 인출하려고 하셨는데요. 네.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는 그 도움을 주신 우리 차재희 과장님이라고 합니다. 이 차재희 과장님부터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당시 상황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조합원님이 평소에 이제 거래하시던 조합원님이 오셔서 이제 정기 예탁금 인출을 요청하셨습니다. 네. 근데 통장을 확인해 보니까 이제 예탁금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아 법인의 네. 대출을 유도를 하였는데 그 조합원님께서 전화기를 계속 끊지도 않고 들고 계셔가지고 네. 그 전화기를 이제 건네받으니까 070이라는 그 전화번호여서 보이스피싱 의심이 되어가지고 네. 이제 제가 그 전화를 받으니 그쪽에 전화기를 직접 건네받으셨나요? 네, 네, 네. 받아가지고 받으니까 전화를 이제 끊었습니다. 그쪽에서. 아, 그래서, 그쪽에서 네. 무작정 전화를 끊어버렸나요? 네, 네, 네. 아, 그래서 보이스피싱이라는 걸 확인하게 되신 거예요? 네, 그런 걸 의심을 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자, 오용석 기자, 들어보니까 참 전형적이고 네. 초창기 보이스피싱 수법이었네요. 그런데 그 상대가 어르신이기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쉽게 속을 뻔했는데 네. 어떻습니까? 이 양평군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더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양평군은 전체 주민의 그 22% 정도가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구성된 초고령 사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만큼 신용정보나 가족을 볼모로 한 이 보이스피싱의 우려가 상당히 큰 편인데요. 네. 관련된 얘기를 우리 그 정명선 양동파출소 소장님입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잠깐 나와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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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그 이와 같은 이제 피해 사례 그리고 또 피해를 막아낸 사례가 또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네. 사례가 있었나요? 네.
제가 지평에서 겪은 사례인데요. 네네. 그 곡소농협에서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도 그 창구 직원분의 슬기로운 대처로 네네. 그 지속적인 질문과 그 사용처 그 네. 여쭤주셔가지고 저 송금 직전에 그 막았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뭐 또 뭐 그 보이스피싱의 사례 중에 하나가 아까 저한테 말씀을 잠깐 해주셨는데 뭐 직접 대면을 해서 이 돈을 받아가는 이런 대담한 수법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네. 제가 한 세 건을 직접 경험을 했는데요. 네네. 그 지평 농협에서 그 어르신분들을 그 현금을 인출을 유도해가지고 네. 직접 그 2인조 저 대면을 해서 현금을 네. 그 사기 편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특정 장소에서 만나자 뭐 이렇게 했나 봐요. 네네네. 아, 네. 그 외에 또 한 가지 사례가 더 있다고 들었는데. 아, 전형적으로 그 어르신분들이 쉽게 넘어갈 방법인데요. 네. 그 자제분이 그 교정 공무원인데도 납치됐다는 그 소리에 네. 그 농협 하나로마트 쪽에서 그 저 서성이는 어르신을 발견해가지고 저희들이 확인해서 네. 그 송금 직전에 차단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그 교도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아들이 납치됐다 네. 뭐 이렇게 보이스피싱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네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오영석 기자, 어찌됐든 피해를 당하지 않아서 다행이긴 한데 그 해당 어르신이 크게 네.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네, 아쉽게도 제가 피해를 입을 뻔했던 그 어르신을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특히 이 자식이나 가족 그리고 가까운 친지의 안위를 볼모로 해서 이 보이스피싱을 하는 악질적인 보이스피싱들이 있는데요. 금전적 피해는 어렵사리 이렇게 모면했다고는 하지만 나중에 이 정신적 후유증이 상당히 네. 크게 남는다고 합니다. 이 무엇보다 오늘 저희가 만나뵀던 은행 관련 종사자들 그리고 경찰들 그리고 이웃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이런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데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영석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평군 양동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지금 보신 것처럼 의심이 가는 전화를 받으시면요. 바로 파출소에 신고를 먼저 하시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자, 양평군 연결해봤습니다. 어제 새벽 1시쯤 가평군 설악면에 있는 수상 레저 선착장 사무실에 화재가 발생해 30대 김모 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숨진 김 씨는 해당 레저 업체 직원으로 사고 발생 전날 동료와 술을 마신 뒤 사무실에서 잠이 들어 미처 피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평소방서는 사무실 난로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2시 10분쯤 경기도 남양주시 진저법의 창고에서 불이 나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화재로 샌드위치 패널 2동과 바인더 제작기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99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게차 충전용 코드선 단락에 의한 전기 화재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어제 오후 12시 50분쯤 구리시 갈매동 인근 공터에서 화물차에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 소형차가 반소실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차량 안에서 가스레인지로 조리하던 중 부지의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12시 30분쯤 남양주시 진저읍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한 명이 다리 골절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근처에서 수업 중이던 인근 학교 학생과 주민 등 2천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또 컨테이너 한 동과 야산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770만 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무영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공단 소속 운전기사와 미화원 고용을 민간 위탁 방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청소용역 민간 위탁 과정에서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직원 55살 이모 씨를 구속한 바 있습니다. 네, 프로야구는 이제 대표적인 국민 스포츠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구름 관객과 혼잡한 야구장 상황 때문에 어린 자녀와 가기에는 망설여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온 가족이 함께 나들이 삼아 갈 수 있는 야구장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프로야구 퓨처스 리그가 열리고 있는 고향 야구장.
경기 시작과 동시에 치어리더가 분위기를 한껏 띄웁니다. 일루 관람석을 메운 시민들은 막대 풍선을 두드리고 선수 이름을 목이 터져라 외치며 팀을 북돋아줍니다. 고양 다이노스 2군 홈 경기입니다. 을이 알고 있는 야구장과 달리 유독 눈길을 끄는 건 가족 단위 야구 팬입니다. 유모차를 끌고 나온 가족부터 아이를 품에 안은 주부, 부모와 나란히 앉아 선수들의 플레이를 지켜보는 모습까지 여기에선 쉽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가족이랑 응원할 수 있어서 좋아요. 2군 경기라 그래서 뭐 큰 기대 안 하고 왔는데 이벤트도 많고 구단 쪽에서 준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 단위로 오기도 더 좋은 것 같고 가까워서. 이처럼 주말 나들이 야구장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건 구단의 노력이 컸습니다. 주말 홈 경기가 있을 때면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이벤트는 물론 지역 단체와 함께 각종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날 홈 개막전도 홀트 학교 학생들의 축하 공연으로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야구장이 너무 크면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기 힘들어서 못 가시는 야구 팬들도 많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여기 오셔서 조금 더 아늑하고 작은 그런 아기자기한 느낌의 야구장에서 어린 아이들과 함께 야구를 볼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이노스 홈 경기는 5월 첫째 주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고양시에 자리 잡은 지 올해로 세 번째 시즌을 맞는 고양 다이노스. 우리 동네 야구단을 내세우며 주말 나들이 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상보입니다. 고양시 백석동 도로에 어제 오후 또다시 균열이 발생했죠. 벌써 올 들어서만 네 번째입니다. 다행히 오늘 아침부터는 도로 통제가 풀렸지만 그렇다고 시민들 불안감까지 풀린 건 아닙니다. 공사 중에 지하수가 터졌다는데 시민들은 속이 터집니다. 4월 13일 박용의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